네, 가끔 우리 농식품을 먹으려고 하면 홍삼은 어디에 좋다더라, 천일염은 어디에 좋다더라 하는 광고나 입소문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과학적 효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밀의 네 가지 품목과 효능,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서 밝혀드립니다. 네, 뉴스 읽어주는 남자 한현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흑마늘과 천일염 등 총 4개 품목을 국내외 병원에 의뢰해 3년간 인체 적용 시험을 수행한 결과 콜레스테롤 감소와 혈압 상승 방지, 비만 억제와 갱년기 증상 완화 등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흑마늘, 비만 방지에 효과적인 검정콩 등각 품목의 효능을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 기업이 임상 실험 종료 후 2년 동안 산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우선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시점부터는 연구 결과를 공개해 다른 식품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